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들딸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면 미래 준비를 게을리 한답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사회인으로 제이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아, 요건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바라보면 자녀들 제1번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지구에 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몰라. 여러분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 자식한테 무슨 말 하기 전에 내부터 지구에 온 이유를 알아. 여러분 지구에 왜 왔어요? 지구에 왜 왔어? 이럴 때 쉽게 공부하라고. 몸 받으러 왔다. 사람 몸 받으러.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그 몸 받아서 뭐 하려고? 몸을 빛나게 쓴다. 몸을 빛나게 쓴단 말이야. 몸을 빛나게. 요렇게 부모가 먼저 사고를 딱 하셔야 돼. 그래, 그 영향이 자식한테 가. 내가 지구에 왜 왔냐고 딱 물어, 자기 자신한테. 그럼 내가 사람 몸 받으러 왔지? 사람 몸 받으러 뭐 하려고? 사람 몸으로 빛나게 살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 몸을 빛나게 한다, 몸을. 그러니까 부모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몸을. 그럼 아들이 몸 안 하고 머리 굴리고 방에 아 있으면 몸 모여받아서 몸을. 몸스러웠는데.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첫 번째, 몸을 빛나게 한다. 근데 두 번째 뭐 하냐면 이 몸이 언제 끝날지 빨리 계산하고 해야 돼. 몸 언제 끝나? 밤새. 네. 밤새 안녕한다. 이걸 부모가 알아야 된다. 부모가 밤새 안녕할 줄 알고 지금 아들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지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다. 자립심. 이걸 도와줘야지.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뭐 하란 말이에요. 지가 할 게 뭐가 있냐고. 다 해주는데. 이게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야. 내가 항상 없더라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야. 부모가 밤새 안녕할 줄 생각하고 아니, 내가 없더라도 지가 지 하나는 잘 살도록 해놔야 되겠다. 이게 자립심이단 말이야. 이게 부모가 딱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몸을 빛나게 쓴다는 게 어떤 거냐? 아주 쉬워. 빛나게 한다는 게 상대를 빛나게 하는 거다 뭐야. 욕만 알면 끝이야.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더 빛나죠. 그럼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해. 상대방 보는 사람마다 언니 덕부이다 그러고 동생 덕부이다 그러고 아우 덕부이다 그러고 그냥 덕부이다 하면 상대가 빛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김 사장 덕분이네. 아이고 우리 여보 덕분이다니까. 이러면 내가 상대를 빛나게 하는데 덕분이라고 하는 내가 더 빛난다고. 빛나게 하는 게 그렇게 쉽다 이 말이야. 상대한테 덕분이다 하면 지가 더 빛나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이거 하러 지구에 왔단 말이야. 이건 알게 하라 말이야. 그걸 보여주라. 그리고 딱 하나 명심해서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평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하던 대로 아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 세계적인 인물 진지 드십시오. 아주 뭐 이걸 뭐라 하냐면 촛대뼈를 막 꼬르는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 주무셨습니까?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발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 생활을 하게 돼. 엄마가 하던 대로 하잖아. 그럼 쟤도 하던 대로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엉뚱한 걸 해야 된다고. 이게 부모의 노력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이가 몇인데 방구석에서 그래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던 거 하면 안 된다. 오늘도 숨을 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지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러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네. 엄마가 하던 대로 하니까 지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서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특히 은어는 당장 눈에 띈다고. 존댓말 쓰고 존중하라. 그중에서 제일 위력이 센 게 뭐냐. 숨 쉰 것 가지고 그저 감격하라고. 아이고 세계적인 인물 오늘도 숨을 쉬고 계시네요. 감동에 받쳐서 막 이렇게 하시라고.
엄마는 뭐가 좋았어?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옆집에 누구는 오늘도 숨을 안 쉰다고 해서 그 엄마가 슬퍼했습니다. 이러면 뭐,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야. 이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너무 쉽죠? 간단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